일본에 가서 일본의 전 수상인 하토야마 전 수상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제안한 아주 훌륭한 정치 철학과 사상을 가진 정치인인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지난날 일제의 만행을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던 분입니다. 참 여러분 훌륭한 분이죠. 제가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미, 한일, 일미, 한중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구조가 이거 박살내는 거 아니냐고 제가 아주 완곡하게 잘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이건 앞으로 다큐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일본에 간 김에 광복절 평화기도회 때 오셔서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를 하고 큰 일을 하고 가셨던 분들을 모셔서 정중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왔습니다. 바로 저분들은 일본의 양심이고 정말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크리스찬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뭐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주 그냥 눈물로 사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저는 강원도로 곧바로 가서 우리 교단 장로의 연합 부부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목회하랴, 교계를 섬기랴, 민간 외교까지 하랴, 요즘 최고 바쁜 저의 삶이 아마 절정의 삶을 아마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제가 꼭 잃지 않는 신앙적 소신이 있습니다. 이 소신은 제가 만들어낸 이정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핵심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주영신앙입니다. 주영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성공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모든 우주만물의 움직임과 그리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만물이 여러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물 참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공기총에 맞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사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출입과 안고 일어섬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를 주관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대머리 되신 분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머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안 세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대머리 허락하시면
살짝 대머리, 반 대머리, 완 대머리, 우리 교회는 대머리 클럽이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머리 된 걸 막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대머리로 만드셨습니까?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일반 머리로 두시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버렸으면 네가 대머리가 됐겠느냐. 감사해라. 내 전능한 손으로 네 머리를 쓰다듬어 줘서 네가 이래봬도 대머리가 된 거야. 예,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저는 앞머리는 안 빠지고 뒤통수 머리만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니까 내가 네 뒤통수를 하도 패가지고 뒤통수에 머리가 빠졌느니라. 오늘 우리 교인들은 뒤통수에 머리 빠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머리를 넘어서 소갈머리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축원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제 머리를 보십시오. 저는 대머리 되기는 다 틀린 사람이요. 제가 30대 때 하나님 대머리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왜? 나이는 어린데 교회는 커요. 그래서 나이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취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머리는 안 되지만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갈머리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기 몸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 하려 하나니.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광주신학교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서운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바치며 몸을 사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컸어요. 집회를 다녀도 제가 이래봬도 어떤 교회만 다닌 줄 아십니까? 건축을 앞둔 교회, 건축 중에 시험든 교회, 박터지게 싸우는 교회, 이미 쪼개진 교회, 박살난 교회. 여러분 이런 곳을 골라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했다는 사실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살살 하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설교를 했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누어진 교회를 합치기도 했고요. 깨지기 직전의 교회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온 장로와 목사가 강단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엎드려 통회하고 눈물로 잡아가며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젊음의 청춘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말로 안 되면 죽음으로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 목소리가 지금 뱀장사 큰아들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몸을 사리지 않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욕심을 걸고 일해왔습니다. 그것도 한국 교계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유를 위해서. 오늘 남수현 장로님이 저의 이 사역을 대변을 기도를 통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한 사유를 위해서 앞장을 서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결코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제가 추구하지 않았어요. 공익을 위해서. 그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 말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가 그랬습니다. 내면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한 의욕심이 있었어요. 이 의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종이로다. 여러분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합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일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요. 그래서 모든 성공 실패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미안해도 받아야 되고 송구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요 불통해요 뺏어가요 눈물을 흘려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목회를 해오면서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민주적인 목회 또 여러가지 합리적인 목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회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자.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자 이 말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저 어르신 내 비유만 맞추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세요. 어쩌다가 장로님 들고 싸움 붙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신학교 가세요. 배가 아프면 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목회가 형통하고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보람이 있게 될 겁니다.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신앙이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명백하게 강조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백배 천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예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요 무슨 뭐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아먹고 모른 채 하시는 그런 얌체 같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제가 20대 초반에 저 화순 백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서 고생한 거 여러분 참 이게 말 한마디로 한다는 게 너무 싸구리로 지나갑니다. 세상에 수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 사람 만 원씩 벌금을 받는 동네, 자진 납부 안 하면 12,0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동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전도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기가 나서요
교회 와서 똥을 싸고 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150명, 200명 교회 와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총각 전도사인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주었어. 이거 여러분 한번 드라마로 재연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가. 윗마을에는 승려와 아랫마을에는 무당을 데려다 놓고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을 시켰는지 몰라. 그런지가 제가 기도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제발 불악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예배당을 지키게 해달라고 세상에 만 3년 4년을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소리를 못 지르기 때문에 허구한 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겨울에는 눈구덩이 엎드려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무릎 앞에 있는 눈을 녹일 정도로 여러분 약간의 과장법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과장법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울고 울었겠습니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까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또 우연히 이 찬양을 하네 세상에. 내가 이제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리고 막 신이 나서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싸라바빠 삐야삐 하면서 불렀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웃마을에 다른 그 교단에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 이분이 좀 배가 아프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장, 반장, 말이요 불악의 조합장 이런 사람들한테 저기 소강석이는 사이비라고 난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통이잖아요. 얼굴도 정통이고 설교도 정통이고 교단도 정통이고 근데 배가 아파서 인가도 없는 무인가 신학교를 다니는 검증이 안 된 사이비 이단 전도사라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또 아이고 저 양반 사이비가 뭘이야 사이비라네 사이비라네 사이비란 말이 뭔지도 모르고 사이비라네 사이비라네 차라리 사이다라고 해라 사이다라고 해라.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까?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낮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노예 시찰 모임에도 잘 못 나가고 교역자 수양에도 못 가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해야죠. 목회도 잘해야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저도 완도의 명사심리라든지 이런 데 수련회 가면 저도 가고 싶지요. 근데 못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별로 안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 따님 돌이 돌아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더니 아 내가 그때 깨달았지요. 야 이거 진짜 돌예배는 자주 가야 되겠구나. 결혼식에 잘 참석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저를 별로 좋지 않게 봐가지고 야 소전도사 젊은 과부하고 산다 과부하고 산다 그때 집사람 죽어도 나하고 결혼 안 했다고 우리 마누라 좀 될 사람이라도 왔다 갔다 좀 해야지. 아까 우리 정문사님 배영수 장로가 와서 도와주고 왔다 갔다 아예 그냥 사니까 아 여러분요 지금도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 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지어보려고 눈물을 병에 담고 다니는 한 젊은 인생의 소명적 사투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젊은 과부하고 산다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왜 믿는 사람이 왜 주의 종이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요 하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제주도에서 전국 CBMC 설교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한 3,500명 이상이 모인 큰 집회인데 아니 정권사님이 저와 함께 규빈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람은 렌트카를 해가지고 기사를 해서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거기 저를 맞이하는 사무총장님이 정권사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사모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권사님 한턱 내야 됩니다. 감상금 오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80대 노인한테 내 사모라고 하면 도대체 눈이 빈 거예요? 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만 80대 남자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별로 안 기뻐하셨는지 그분들 아무튼 먼저 불러가셨어요. 하여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는 그때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목격하지 않는 것은 나는 비판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함부로 나무를 공격하면 안 된다. 함부로 나무를 사이비 이단하면 안 된다.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가지고 그랬더라 저랬더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저는 주님 앞에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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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백암교회 건축한 걸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마을에서 교회를 지었는지, 어떻게 우리 유종룡 장로님을 만나서 땅을 사게 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장민기 장로님을 서울에서 만나서 그분이 건축하는데 여러분 종자 씨 헌금을 드리도록 했거든요. 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막힌 역사요. 성도들이 주일학교 애들까지 와서 고무든 다 헌금하고 벽돌 날라서 여러분 지었던 교회가 화순 백암교회입니다. 나머지 빚 있는 거 우리 장민기 장로님 다 갚아주셔서 그래서 입당식이 아니라 헌당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즐거운 일, 기쁜 일, 영광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 그때처럼 가슴 설레이고 울먹거린 적이 없어요. 아, 오죽하면 제가 그 예배당에 기둥을 붙잡고, 나는 예배당 지을 때 기둥 붙잡고 울진 않았어요. 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든지 그 예배당 기둥을 붙잡고 내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생했던 것을 뭘로 갚아주셨어요? 영광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의 눈물을 흘렸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받은 것 수십 배 수백 배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배영수 장로님을 봐요. 나한테 두드러 맞은 것까지 다 보상해 주셔서 여러분 큰딸이 면앤대학교 음대를 들어갔어요. 우리 신성욱 교수님 아버님도 그토록 과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수원 바치고 큰아버지한테 그냥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손녀딸 신혜림이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맨날 죄지어 가지고 두드러 맞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지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광수 장로님 혼자 총대 메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 교회 건축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급공무원을 세상에 저 부교육감으로 그리고 대학 총장으로 여러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뢰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누가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것 갖고 그냥 또 대질신문하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조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영광으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생, 핍박 주님이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어느 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아이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이 넘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봤지만 천국에서 말로 알 수 없는 영광과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게 뭐냐? 천영신앙입니다. 천영신앙.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라는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가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세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죠. 자,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선악간에 천국에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잘못한 것 뒤통수 맞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집사님의 상급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생기셨습니까? 아이고, 이게 길어서 좀 빠가 성도들은 못 따라올 것 같은 염려가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해.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주일날 허건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요, 천국이 없다면. 아, 오늘 유명한 탤런트 전성일, 우리 아마 선생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진짜 왜 바쁜 시간에 뭐 산이나 가고 바다나 가지?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왜 없어요? 오늘 삼형신앙을 가지십시다. 주영신앙. 아, 주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리는 주영신앙, 고영신앙.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이 믿음이요, 천영신앙.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광과 상급이 해같이 빛나는 이 신앙, 오늘 이 삼형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삼형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 천영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